있어요.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한건 일밖에 없구나. 열심히 살았다고 할수 있나? 이게 이 왜냐면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만 하느라고 좀 다른 거는 남들보다 많이 열심히 못했구나. 뭐 주변도 제가 잘 돌봤나? 그리고 내 스스로를 잘 돌봤나? 내 집이 어느 정도 잘 정돈이 돼 있나? 내가 우리 집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 너무너무 제가 서투르더라고요. 내가 중독이 돼 있었던 건 그런 좀 성취, 보람 이런 좋은 의미들보다는 일이 주는 그 자극적임? 거기에 중독이 돼 있던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건강한 열심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야겠다. 내가 조금 경계를 하면서 건강하게 일을 해야겠다. 근데 아이유 다이어트가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뭡니까? 저는 사실 근데 진짜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요, 아침 사과 한 개를 먹습니다. 점심 고구마 두 개, 혹은 바나나 두 개. 저녁 저지방 우유 플러스 단백질 보충제. 이렇게 진짜. 뭐 이게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극단적. 20대 초반 막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잠깐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몸에 진짜로 뭐 실제로 이상이 없으니까. 없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짚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네. 이게 아직까지도 떠도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왜냐면 너무 일단 뭔가 TV에서 멀쩡히 건강하게 웃으면서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저도 너무 굉장히 어릴 때였고 21살, 22살 이럴 때였고 그리고 아주 단기간에 막 한 3, 4일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노래 한 곡도 못 부르고요. 네. 수채로 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거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기에는 뭐 한 번 정도는 해도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급하게 뭐 하실 때는 네네 네. 막 연예인들은 매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조금 위험하고 위험하다. 저는 절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살 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뭐가